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1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각하지 않았어요. 11시 차를 타고 여주에 이동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제 멘트를 따라하면서 막 놀리네요.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일부 콜을 잡고요. 오늘은 두 콜 정도 타고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도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네, 시작하시죠. 출발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세라지오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VIP 모시고 제가 대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대전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VIP님을 모시고 가는데요. 서여주 IC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가셔가지고 지금 서여주에 내렸습니다. 커피를 사주시네요. 아이스커피 한잔 마시면서 잠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모시는 VIP님이 라운딩에서 게임에서 진 줄 알았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몸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경유해서 가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김에 약간 휴식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동하겠습니다. 예,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여주 세라지오에서 대전 한방내거리 도착했네요. 대략 50km, 2시간여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벤틀리는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현재 지금 시간은 3시 33분입니다. 롯데가 있네요. 여튼 여기서 제가 확인해서요. 제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날씨는 따뜻합니다. 예, 제가 지금 한방 로타리에 롯데 앞에 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대기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로 좀 내려가서 약간 잠시 쉬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롯데 백화점 지하 1층에서 볼일을 좀 보고요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던 중에 동생한테 문자를 하니까 동생이 형 대전역으로 가 그러네요. 대전역에 가서 움직여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이 좋네요. 롯데 오니까 대전역 가는 버스는 바로 있는데, 아무튼 대전역 가서 한번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롯데백화점 앞입니다. 107번을 타고 대전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상가로 왔는데 역으로 이동해서 기차 시간을 좀 확인하고 제가 움직이는 동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을 좀 취했으니까 일을 해야죠. 예, 사장님들 어떻게 잘 이동하고 계신가요? 전 지금 대전역입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대전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기차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지금 공도 터미널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기차편을 봤는데요, 다 매진이 돼가지고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공도에 아는 후배가 픽업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배 만나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예, 이제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연락드려서 제가 VIP 모시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풍동에서 뵙겠습니다. 예, 풍동에 도착했습니다. 숲속마을 4단지. 119km, 2시간 10분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와, 장장 2시간. 경보 속도로가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피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도 2시간이 걸렸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한 3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싹싹싹싹 피해가지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평택에서 평택에 후배가 터미널에 도착하니까 바로 픽업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콜을 하나 잡아가지고 픽업해줬습니다. 고마운 동생입니다. 고마운 동생이 또 이렇게 저를 살려주려고 퇴근하자마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네요.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형이 내려왔다고 또 연락을 해줘가지고 후배 찬스를 한번 썼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문제없이 이렇게 풍동 숲속마을 4단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는 바로 홈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1시 16분입니다. 여기서 버스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확인해 보고요. 버스가 있으면 라페 쪽으로 나가서 라페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버스는 지금 있네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운전을 한 2시간 하니까 다리가 휘청휘청하네요. 네, 벤틀리입니다. 400m 근처에서 홈으로 복귀하는 콜이 떴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풍산동 우체국 뒤편 주차장에 계신다고 하네요. 이제 홈으로 복귀하는 콜을 잡았습니다. 예, 오늘 이래서 새 콜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세 번째 콜을 운행하면 바로 홈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버스 082번을 타고 앞에 타가서 콜을 잡던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냥 콜이 떴어요. 오늘 행운이 있는 날이네요. 예, 오늘 이렇게 먼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향합니다. Yeah. 9.5km 17분에 걸쳐서 모셔드리겠습니다. 17분에 걸쳐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홈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나한테 자꾸 웃음이 가르지. 아, 형 콜 잡아요. 글 찍고 있어. 콜 잡고 찍어. 아야, 오프닝을 하고. 아니, 콜 잡고 찍으라고 오프닝. 콜 놓치니까 이제 또. 아, 괜찮아. 지금 다시 해야 돼. 아.